하루 사이에 상황판도 숫자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인으로 사안이 한층 심각해졌습니다.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대구 경북 지역과의 관련성 때문인데 설마했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도내에서도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도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0대 남성 한 명입니다. 31번째 확진자가 찾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20대 여성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현재는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라북도 역시 지역 감염의 안전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지고 지금 단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바꿔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실상 지역 감염이 확인된 대구 경북 지역과 접촉은 물론 방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도 무턱대고 의료기관부터 찾기보다는 보건당국의 연락이 우선입니다. 발열이 동반된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1339 콜센터나 보건소 상담을 거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군산과 남원의료원 외에 전주예수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격리병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이번엔 긴급하게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전화 연결해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네. 가장 관심은 도내 지역 감염의 우려일 텐데요. 지금 상황도 그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 지역 그 확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방역 당국이 대응하는 자세는 이전보다도 더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그 지켜주셔야 할 내용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요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저희들이 평상시에 강조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신다면 네. 이게 설령 지역사회 전파 뭐 확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께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확진자가 대구 도심을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 대규모 시설도 뭐 관리나 폐쇄를 해야 할까요? 네, 아직 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신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그 지역에서의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활동에 있어서의 그 위축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지켜주실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